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내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하기를 얻고 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부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알고 있기는 대부분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주.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요. 또 헬라 말로는 예수, 예슈아. 그 의미는 같은 의미,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주, 단 한 분 구원이시라는 의미예요. 저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단 한 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라고 볼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신부로 단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근데 삼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보니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더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구원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도 똑같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름도 예수,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가지신 참뜻, 그 한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분이 각각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건 한뜻이라는 거죠. 한뜻인데 다만 이것을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라 말하느냐. 근데 일체, 하나의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하잖아요. 1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연관되어졌을 때 하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를 하신 그 모든 뜻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계획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계획하신 뜻대로 이 땅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에 누군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니 모세 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선지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제사장이 일을 하지만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중보자요. 또 왕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니까.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서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할이 언제 끝이 나냐 하면 말라기에서 다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400년의 암흑기가 들어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 오셨냐면 400년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단번에 다 이루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백성의 왕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몸에 가져와서 우리한테 다 전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 현현하신 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 그 진리,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 계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계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계시를 어디서 나타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계시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구약의 이 세 가지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역할은 무엇을 그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던 자예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1장에 그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이 우리 주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 신랑 예수님인 걸 말했어요. 자,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보니까 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주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신부로 우리를 취해서 그분과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확증된 장소로 가셔야 되겠죠. 그 확증된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바로 홍해를 갈른 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광야의 단 하나의 길인 것이고 요단강을 갈른 단 하나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성막에서
첫 번째 문, 동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문을 통과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광야길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단 하나의 길,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뿐인데 그 십자가를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더라.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 그 모세와 함께 한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조상들이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 말씀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름과 바다에 세례받은 걸 말하는데 이게 모세에게 속해서 한 리더십 안에서 받은 걸 모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세 한 사람 안에 다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모세와 함께 그 무리 속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바로 그 모세 안에서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 지도자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지도자와 함께 모두가 한 리더십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음료요.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통과했지만 그들이 먹은 양식도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요. 그들이 마신 물도 바로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낸 물을 마신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개념이에요. 에베소서 4장을 가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4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1. 하나님이 첫 번째 알렛이라는 단어가 한 하나님,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알렛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지금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러니 거기서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였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도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도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 부활시키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각각 따로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에 다르게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르게 맺혀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삼위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깨달아져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2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가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결혼은 연합입니다. 아가서 보면 그 슬람이 여인이 얼마나 허물 많은 이방 여인인가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향한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은 많은 자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시샘을 할 정도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을 그 고백을 우리에게 글로써 읽을 수 있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인데 내게 오라 내 품에 오라 계속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품 안에서 그와 함께 합방을 하고 그와 함께 연합이 돼서 한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거.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 신랑이 남자가 여자에게 와서 합하여지기 위해서 오신 이야기. 예수님이 신랑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합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더라. 믿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인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곳엔 절대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거룩한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거룩한 피를 갖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피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걸 말해요. 또 한 주, 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가 한 세례라고 말해요. 그 한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세례. 다른 말로 말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것을 할례라고 표현하는데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육적 몸을 벗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이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죄를 사해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바로 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준비된 신부는 뭐를 입었다고 말해요?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세마포. 그 옷은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신부로 우리 주님을 맞게 해서 단장을 해야 된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신부로 단장하는 것은 내가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으로 3년 동안 배웠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으신 거 봤어요. 부활하신 거 봤어요. 승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다 봤지? 나가서 전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니 성령이 올 때까지 너는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 그 성령이 오시니 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더라.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러면 신부를 준비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때까지 너희는 뭘만 하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는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공간에서 마가다락방은 무엇을 한 공간이에요? 마지막 만찬을 한 공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며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니. 또 잔을 나누면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가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는 말씀 먹고 피 마시고 생명을 채우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는 준비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창세기 1장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말씀의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막 그냥 성령 충만하게 손을 막 들고 떨고서는 막 기도하다가 손이 막 떨리면 어 이거 성령님이겠구나 귀신 충만해서 손 떱니다. 성령 충만은 이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심령 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보셨는지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 물과 물을 나누는 역사, 지진이 일어나는 건 나누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역사. 그래서 신부가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우리 심령이 거룩함을 입도록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혀 힘쓰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함축시켜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본 산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증거하게만 하면 나가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이방인은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고 그리고 다른 신이 나를 갖다가 뭔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해야 되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셔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올라오고 내 방법과 내 의의를 드러내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 앞에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부딪히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배운 말씀이 다르다.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다르다. 그러면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한쪽 것을 버리는 행위가 세마포를 입는 행위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자, 옳은 행실 그러면 선한 행실이라고 또 말합니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행실을 선한 행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행실이 선한 행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점점 더 두렵고 떨려집니다. 두렵고 떨림은 뭐냐? 너무나 그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틀어서 살펴보면 정말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죽어지지도 않은 모습도 보여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은 모습도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단장한다는 얘기는 끊임없는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합니다. 왜 물만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말했느냐? 물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영접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진 것,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정하고 정말 나를 온전히 그의 성전으로, 그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되어질 때 그만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그 다음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면서 저한테 나타난 증세가 무엇이 나타났나.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는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혼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전도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1.1핵도 의심 없이 성경을 다 믿어지도록 주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분리된 나를 주장해서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내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완전한 혼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고난의 행진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었냐? 그 이전의 고난은 육체의 내가 믿음 안에서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훈련이 시작이었는데 방언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혼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면서 알게 되어진 건 아,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게 일어난 일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입혀져 가는 과정은 우리 안에 있는 영만 예수를 영접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혼적인 변화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종교생활 때문에 거죽에 나타나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면 육적인 껍데기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런데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 보니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성도의 그 거룩한 행실, 선한 행실은 행동에서 나오지만 사실상은 우리 심령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진 사람은 그 내 안에 있는 심령이 기쁘면 인상 찌푸러지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고 정말 얼굴이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우리의 선한 행실은 바로 십자가에 죽을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죽을 때 나오는데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준비되었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이제 끝날 날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에 아주 끝이라고 말을 하고 주님 곧 오실 것 같이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정말 거룩한 성도 행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주님 아직 오실 때 안 됐어요. 그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더 칠과 같은 영적인 어둠으로 가고 있느냐?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이 영적인 어둠으로 치닫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돈을 사랑함으로 유혹을 받아서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주의 종들, 정말 할렐루야 충만했던 분들도 그 물질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것.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그 혼적인 그 부분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아서 미혹을 받아서 쓰러진 걸 말해요. 뭐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돈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돈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은 거를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아내를 삼더라. 자, 우리를 예수님이 아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내로 부르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신부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권세를 함께 누리도록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말하죠. 어디에? 갈라디아 3장 2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27절에 가면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한 세례는 우리가 교회 가서 1년 됐을 때 물을 이렇게 뿌린 세례를 의미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진 세례를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의의 옷, 세마포를 입고 신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분명하게 말하는 건 우리 심령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할례는 이스라엘의 표징이에요. 이스라엘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중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 자라고 표현해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의미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그 할례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나도 그 할례를 받은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표정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례를 받은 자는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혔다 하면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한 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 예수를 볼 때, 아까 계시라 그랬죠? 예수를 볼 때,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자인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가진 거룩함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우리가 다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부로 부르심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한 리더십 안에 그 모세에게 함께 속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함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이 된 자는 상속자가 되어진 자다. 근데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감히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매게 하는 멍에는 가볍다 그랬거든요. 무겁다고 안 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함께 하여 주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그 멍에를 맨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말하여 주시고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말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내가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이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모르겠으면 순종을 하려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거룩한 세마포로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 교통하는 가운데 이 심령이 늘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게 가능하냐. 목사님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해야만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를 정말 많이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정말 생계 유지 때문에 뛰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셔서 주로 모신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볼 때 묻고 할 때 묻고 말할 때 묻고 행동할 때 묻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호흡하듯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호흡하듯이 하면 여러분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 찬양하시면 자 참 놀랍고 놀랍도다. 이런 일이 있으니 참 놀랍도다. 저런 일이 있으니 참 놀랍도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니 참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을 찬양하면 이 심령에서 누가 기뻐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해요. 예수님 기쁘다 보니 나도 덩달아 기쁘니 내 몸도 기쁘니 그냥 날아갈 것 같이 좋더라. 참 그와 같을 때 찬양이 절로 나와요. 정말 은혜 받은 건 감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기쁨이 폭발하는 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감사로 넘쳐나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우리를 찬양의 기업으로 영광의 기업으로 예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한테 기업으로 얻고 그것을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니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짐으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아니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내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니 누구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더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더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으니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성령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입술도 열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단장시키는 거냐? 성령님이 단장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어떤 고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어떤 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지혜도 주시고 참아야 될 땐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인내해야 될 땐 인내할 능력도 주시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땐 담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랑해야 할 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정말 나라는 존재가 이 혼적인 부분이 죽어서 정결한 신부로 내 심령이 변화를 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올 때 뇌마로 와서 확 벗겨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따르세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할 때 나의 안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이기지 못한 것들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도록 먹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못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성경 주님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모르겠으면 인터넷에서 제 설교 들으세요. 그 말씀 듣다 보면 뭔가 하나가 딱 잡히면 그거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돼요. 주님이 어떤 메시지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주셨어요. 그거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먹게 하는 음식 중에 소가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근데 소가 왜 먹을 수 있는 고기냐? 주님이 정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정한 것은 새김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하시는 고기에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처럼 그것을 곱게 곱게 갈아서 먹는 것처럼 주의 말씀 내 안에서 계속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확장시켜줘요. 깊어져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의미가 옆으로 넓어지고 위아래로 깊어집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 알아 예수님 죽으신 곳이야.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준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정말 귀한 것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이 열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 만큼 나는 성령의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어요. 못 들어요. 주님이 말씀을 주고자 하시면 한 단어라도 하루를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거 하나만 그냥 묵상하시면서 하루 종일 살고 내일도 그 말씀 갖고 살고 모르겠으면 시간이 없어서 3일 동안 성경 못 읽겠으면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은혜가 달라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말씀 깨달았을 때 눈물 콧물 그냥 감격이 돼서 대굴대굴 굴면서 했는데 그냥 덤덤하게 들으세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덤덤하게 들으실 수 있는지 감격이 여기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건 왜 감격이 안 터져나면 여기로는 글쎄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느껴져서요. 그러니 묵상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 내가 이 말을 들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겠는데요. 이거 나 여기서 터져야지 이게 내게 되지.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 또 묵상하고 이거요 그랬 텐데 주님 여기 들어와서 내 심령에서 폭발하게 앞서서 이 은혜가 네. 폭발하게 그 감격이 폭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폭발 그러면 여기서 폭발될 때 여러분 폭발할 때 저기 불꽃 폭발하면 이렇게 그죠? 말씀이요 그거 하나가 폭발될 때 다른 말씀들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팍팍팍팍팍팍 성경 여기서 팍 저기서 팍 저기서 팍팍팍팍팍 신나고 신납니다 야 이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이 말을 했구나 저기서 저 말을 했구나 주님은 놀랍고 놀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숨이 다 안 쉬어질 정도로 감격하게 됩니다 성경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종말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마지막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고 계시적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죽고 예수님 앞에 들려갈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이게 더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오라고 하시면 내가 할렐루야 나 여기 있나다 할 만큼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찼나 이게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시면서 관심 갖고 구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환난이 내 앞에 와서 내게 칼들이 될 때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하세요 신부로 단장하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이 거룩한 신부예요 주님과 완전히 합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 이게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네가 그 수고하고 힘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해 그러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잠자는 동안에는 꿈에 찾아오시고 내가 신령한 꿈, 영적인 꿈을 참 많이 꾼다고 신령한 사람인 것 같이 착각을 하세요 환상을 많이 보여줘요? 안 보여주면 안 믿을 테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 지역 갔던 거 부러워 천국 지역 안 봐도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안 믿고 지옥 가겠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제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난 도대체 보여주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으로 나만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나는 그것도 아니고 전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요 요건 요렇지 요건 요렇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알아주는 거 그냥 열려주는 거 그림을 우리 볼 때 아 여기는 요렇게 생겼고 저긴 저렇게 생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딱 본 순간에 한눈에 그림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이 그냥 슉 들어와요 알아주는 것도 그렇게 알아주지 환상하기가 안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 나도 좀 보여주고 나도 좀 귀에서 좀 듣게 해주시고 좀 그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보고 믿은 자보다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나서 넌 나와 함께 하지 않니? 너는 내 생각을 갖고 넌 내 마음을 가지지 않니? 내가 네 안에서 내 마음을 주는데 내 생각을 주는데 너는 뭘 더 원하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 보면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여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그럴싸한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집사님의 심령이 참 아주 맑고 정결해요 그냥 그렇게 알아줘서 그냥 말을 하는데 이게 본 게 아니거든 그냥 알아진 거거든 그러니까 아 나도 좀 보여주면 참 좋겠어 보여줘서 아 뭐 당신은 막 아 머리에 금열류관을 썼네요 하얀 세마포를 입었네요 저 이런 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딱 필요할 때는 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저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순종 잘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같이 그냥 아 하면 아 어 해봐 아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아 그 좋아라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쁜 사람이고요
정말 성대 오를 행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오를 행실을 하게 할 때 생각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자연히 오를 행실이 나오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니 나를 자랑 안 해요. 남한테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이 나 이해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길을 갈 때는 전혀 지장받지 않아요. 이해를 해주든 이해를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신령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뭐가 나서 삐죽삐죽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탁 상처 입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탁 반응이 상처 주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나를 부르시고 그 거룩한 신부가 가진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는 건데 이걸 방해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야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신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나는 다만 부분이에요. 다만 지체일 뿐이에요. 에베소 4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죠. 그 선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11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는 각 지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는 권위주의로 머리를 뻣뻣이 들고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가게 신부로 잘 단장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중간 매개체일 뿐입니다. 잘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이드를 할 때 성도들이 다 그 몸으로 단장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단장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이 교회에서 다 다르게 있는 겁니다. 어떤 직분도 부족함이 없는 직분이에요. 동등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역할을 준 만큼 그 역할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역할이 주어진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 부음이 보이기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한 성령이고 한 하나님이세요.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나. 처음 만났어도 우리 안에 딱 뭐만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보여줘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모임.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임.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찬송하는 모임. 이게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나로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정결한 신부를 나중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으로 지어질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난 거 서로 증거하면서 아 주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저렇게 뛰어났으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교제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제한다고 남자들은 골프 얘기하고 여자들은 샤핑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시어머니 흉 보고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는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이기 힘쓴 이유는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예요.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한 피를 마신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몸인 것을 모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식 교회에서 거룩거룩하게 하고 그게 그냥 그 만찬이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각 마디마다 서로 통하고 서로 도움을 준다 그랬어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각의 은사가 다르니 서로 협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럴 때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될까요? 죽는 것만 하시면 되죠.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게 믿는 거. 죽는 거 이꼬르 믿는 거 이꼬르 순종. 죽는 게 순종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상관없이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신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신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 오직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죽고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려니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더라. 예수님과 호흡의 기도를 해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이 나를 인도하니 늘 기도에 힘써야 되더라. 24시간 기도하세요. 정말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사람들하고 전화 많이 해서 많은 말해야 나한테 이득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말하는 거 전부 세상 말하죠. 세상 말하다 보면 거기서 죄져요. 세상께 들어와요. 은혜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말만 하시면 돼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나누다 보면 전도가 저절로 될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바로 신부단장인데 이 신부단장이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전파되어지고 전파되어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신부로 단장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에 살고 있어서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그가 그 매임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성령이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면 매임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많은 왕들 앞에 세울 것이다. 결박을 받아도 결박을 받는 일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삶이 여러분 잘 아시는 지상대위임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고 그것은 바로 신부단장이라 이 말입니다. 신부단장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이게 신부단장이 아니고 신부단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정결한 몸,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게 신부단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신부 잔장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